11월 28일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가 5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추가 캐피털콜 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체안펀드는 채권시장의 자금 순환이 막힐 때 금융회사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지원하는 펀드인데요. 여기에 한국은행도 체안펀드 출자 금융회사에 최대 2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거 시장의 돈을 푼다는 건데요. 자, 그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. 어? 통화 긴축이랑 부딪히는 거 아니야? 이런 질문에 한국은행이 답했습니다. 공급된 유동성은 환매 조건부 채권 매각 등의 방식으로 흡수된다.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현재의 통화 정책 스탠스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. 요약하자면 급한 불을 끄는 데 사용되고 이마저도 한국은행이 다시 회수한다는 겁니다. 체안펀드는 통화정책과 상충되지 않는다. 그리고 현재 통화정책은 긴축이다.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확인해줬네요.